자, 우리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기술 알아볼 텐데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죠. 자, 보시면은 자, 9월 13일 날에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9월 12일 목요일 날에는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틀 연속으로 10% 15% 상승을 했던 이유가 있었죠. 자,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자, 신한울 3, 4호기 8년 만에 다시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때 우리 기술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이날 15%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이날은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월 달에 호재가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달, 9월 19일에서 9월 20일에, 22일까지 사흘간 호재가 또 하나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이제 체코 방문을 합니다. 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거고요.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신규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 15%, 10%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었죠.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상한가 갔었던 이유가 우리 기술이랑 동일한 이유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특징주가 이날 나왔었죠. 보시면은 보이시죠? 9월 12일 목요일 날 이때 특징주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9월 12일 1시 25분에 특징주 보성 파워텍 8년 만에 빚보는 신한울 3, 4호기. 자, 철골 판매 계약 부각이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성 파워텍의 주가가 상승세. 정부가 8년 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인허가를 허가한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관심이 몰린 영향이다. 자, 이때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를 갔었고, 우리 기술이 15%까지 상승을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32년에서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의 1400MW급 갑 경수로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백지화가 됐었는데, 여기 8년 만에 다시 착공을 10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우리 기술도 이날 뉴스가 나왔죠. 보시면은 특징주 뉴스가 이날도 9월 12일 같은 날 신한 울 3, 4호기 건설 허가 결정에 원전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자 부각.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15%까지 갔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봤던 기사 내용과 비슷하고 우리 기술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원전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죠. 이 우리 기술이. 그러면서 1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기술이 어떤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술이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를 지난 9월 12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술이 상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불기둥이 나오면서 전고점 3,3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 10월 달에. 자, 10월 달에 일단 중요한 거는 9월 19일에서 22일 날 체코 방문 일정이 있죠. 자, 이때 세일즈를 하러 가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신규 원전 수주 공시가 나올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하게 되면서 11조 원에 달하는 이 이슈가 우리 기술 쪽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 안에 다시 한번 3,300원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기술 잘 보유를 하셔야 되고,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한 만큼만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물량 50% 절반 정도 매도. 요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정은 2025년 3월까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기술 주주입니다. 제가 우리 기술 주주기 때문에 저는 2025년 3월까지 들고 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위 전화번호 010-9069-8706으로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자,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해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주 준비했고요.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9-8706으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확실하게 30에서 40%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수익 봤던 세력주가 셀리드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였고요. 주가가 한달 동안 10배 상승했었습니다. 자, 세력이 한달 동안 10배 상승을 시켰는데 차트 보시면은요. 4일 동안 연속으로 상한가, 5일차 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죠. 이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요.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78% 상승을 했었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210% 이렇게 상승했었죠. 자, 한달 동안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지만 단한 번도 중간에 추격 매수 한적 없었고요. 뇌동 매매 한적 없었습니다. 확실한 자리 기다렸다가 딱두 번만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서 두번 모두 실패 없이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인증 볼게요. 자, 셀리드 980만 원 수익, 47% 수익인데요. 자, 2천만 원 정도 매수하셔서 1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보셨네요. 자, 수익 인증해주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확실한 종목이니까 꼭 30%에서 40% 3일 만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번 종목 한 1억 정도 매수해서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세력주는 보통 일주일에 제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010-9065-8706 이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릴 거고요.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어 드리고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생기시면 3,200만 원 수익금 재투자하지 마시고 인출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금은 시드는 3,200으로 고정을 하셔서 매달 3,200만 원씩 수익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6개월 차부터 매달 월 3,2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단타로, 주도주 단타로 5% 이상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님들, 저도 우리 기술 주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담, 단언컨대 확실하게 이거 10월달 안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상한가 반드시 한번 나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갔었고 이날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15% 상승했었죠. 자, 10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또 신한울 3, 4호기 이슈가 나오면 보성파워텍이 한15% 상승,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응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렇게 대응을 또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우리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저와 같이 크게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풍재지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을 굉장히 크게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에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이 매매 내역을 한번 볼게요. 제 계좌니까 계좌번호 입력해서 매매 내역 마크를 보시면 제가 좀 오늘 황당합니다. 분명히 여기 시초가에서 갭이 9.8% 떠서 시작을 했죠. 이때 시초가에 걸어놨는데 매도하려고 보니까 시초가가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누락이 됐나 봐요. 어쨌든 시초가에서 매수가 안 되고 VI 들어가고 나서 20%의 VI 들어가고 나서 저는 분명 이거 상한가 한번 갈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24%에 VI 풀렸을 때 그냥 스캘핑으로 짧게 초단타로 먹고 나오려고 24%에 진입을 해서 저는 상한가를 터치를 못하고 29.6%까지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상한가 안착 못하면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풀리자마자 상한가 안착 못하고 26%대에 그냥 매도했습니다. 짧게 한2% 정도만 저는 먹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시초가에 이거 매수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VI 풀릴 때 잠깐 매수해서 저는 이거 상한가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상한가 안착 못해가지고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2% 정도 짧게 스캘핑으로 이제 초단타로 먹고 바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 또 있겠죠. 자, 보시면은 MBK 영풍 고려아연 1주당 66만 원의 공개 매수 경영권 공고화라는 뉴스가 9월 13일 오늘이죠.
9월 13일 오늘 오전 7시 37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보시면은 장 시작 전에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분명히 나왔죠. 장 시작 전에 뉴스 기사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풍이랑 고려 아연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겠죠. 시장이 관심주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영풍재지가 갭이 9% 떠서 시작을 했고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의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영풍 계열사들이 있죠. 자, 영풍재지뿐만 아니라 영풍 그리고 영풍 정밀 그리고 영풍 재지 이세 종목이 다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풍이랑 영풍 정밀은 갭이 20% 이상 갭상승으로 출발해 가지고요. 이두 종목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현재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 기사 보고 나서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 기사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문자 다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매수 이유는 저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에 매수 걸어놨는데 이게 매수 체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리고 수익 인증 또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 수익을 또 엄청 봤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9월 13일 영풍재지 자, 5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봤고요. 무려 17% 수익을 봤습니다. 주가가 9%에 시작해서 29%까지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수제자가 일반 직장인 한달 월급을 하루 만에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겼는데 시초가 단타로 수익을 챙겼죠. 이분께서는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이 수제자가 지금 사실은 주식 초보자인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있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요. 처음에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는 시드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3천만 원 이상을 매수해서 하루 만에 5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일단 저는 수익을 아쉽게 2%밖에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제자 분께서 수익 인증 이렇게 해줬는데 550만 원 수익 봤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또 시초가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많이 보고 수익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초가 매수 종목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시초가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고요. 매수 시간은 9시, 그리고 매도 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제가 8시 50분에 추천드리고 매일 한 종목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 8706번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매수하시라고 이제 8시 50분에 이때 제가 종목을 문자로 종목 추천을 문자로 드립니다.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9시에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매도는 10시 이전에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일 때 욕심 없이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종목씩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시장 하루 종일 보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이렇게 딱한 번만 매일 한 종목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추천드릴 테니까 한 번만 매매하셔가지고 하루에 5%에서 10%씩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을 챙기고 나서는 주식 보지 마시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번으로 시초가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종목을 급등할 종목을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